안녕하세요. 행복한 손뜨개 뜨셩뜨셩 진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입체 마스크를 대바늘로 이제 떴는데 이 데일리 코튼 실은 3.5에서 4mm 정도가 적당한 이게 실 굵기예요. 그런데 마스크는 아무래도 용도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차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좀 촘촘할수록 기능에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3mm 대바늘로 그것도 이제 기법을 가터뜨기 기법을 떴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조직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입체 마스크를 뜨고 보니까 제가 요새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차단 효과가 이렇게 정전기 필터를 안에 넣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 필터를 교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떠서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1편에서 이 입체 마스크를 한번 떠보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오늘 필터 교체하는 그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바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3.5에서 4 정도 쓸 수 있는 실의 굵기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뜨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짝 당기면 실이 좀 가늘어져요. 그래서 저는 3mm 대바늘로 떴는데 뜨다 보니까 이거는 촘촘할수록 이 마스크의 기능이 훨씬 더 마스크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3mm 바늘로 쓰셔도 헐렁하게 뜨지 마시고 실을 바짝바짝 당겨서 촘촘하게 뜨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제가 2.5 바늘로도 떠봤어요. 이게 좀 더 가늘죠.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가는 바늘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가는 바늘로 뜨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여기 위에 필터 넣을 수 있는 이거는 코바늘 3호 준비해 주세요. 네, 2.2mm. 네, 2.2mm, 3호 코바늘, 그 다음에 돗바늘 가위, 그리고 필터, 네, 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1편 보시고 입체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안에 필터 끼우는 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이 안쪽에,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마감 처리를 했는데, 이 안쪽에 보이시는 이 첫 번째 줄 있죠?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 다섯 개씩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을 따라서 우리는 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줄.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보니까 고리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줄에다가 코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리예요. 여기에 바늘 넣으시고 실을 약간 이거 이제 돗바늘 끼워서 꿰매줄 정도의 여유분의 실을 이 정도 남겨두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실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 짧은 실 빼놓고 이 긴 실로 잡는데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 자리에 다시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실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보이는 코는 이거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오셔서 짧은뜨기 그 옆에 이 자리 여기 바늘 넣고 세 코, 그 옆에 또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넣고 짧은뜨기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줄을 따라서 코를 이렇게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바로 옆에 거 이렇게 자, 이 코마다 다 바늘을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고리도 짧은뜨기 지금 뜨시다 보면은 바로 옆에 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그 바로 옆에 여기죠? 네, 코잘 보이시죠? 이렇게 첫코 잡을 때가 조금 여긴가 여긴가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기 때문에 네, 코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서 맨 윗줄에 요거 그 다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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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가 쪼르륵 있죠? 이 코마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코마다 짧은뜨기 그 다음 고리 네, 끝에쯤에 왔죠. 마지막 코 요렇게 바늘을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편물 돌려서 바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는 여기 한 줄을 쭉 떠났기 때문에 이제 코가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자, 마지막 코에 왔어요. 마지막 코이 자리에 넣고 짧은뜨기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 잡고 지금 또한 단을 떠서 지금 두 단을 떴어요. 짧은뜨기를. 자, 이거 몇단 뜨냐 하면 네단 뜨세요. 네 단. 자,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편물 그대로 돌려서 첫 번째 자리부터 짧은뜨기 뜨죠. 자, 이렇게 이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네단 짧은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 단째 뜨고 있죠? 네단 짧은뜨기 뜹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네단 떴어요. 코를 잡고 보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을 뜨면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사슬 하나 뜨시고 편물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마다 빼뜨기 하십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자, 다음 코에 빼뜨기. 코마다 빼뜨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뜨기 코마다 잡으셔서 짧은뜨기 네단 뜨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빼뜨기 한단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했습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가위로 끊어주세요. 네, 가위로 약간 여유 남겨두시고 이렇게 쑥 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쪽에 코마다 다 주워서 짧은뜨기 4단 뜨고 마지막 단 빼뜨기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고, 자, 이쪽 편에도 이제 코를 주워서 하는 걸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쪽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맨 위에 줄을 따라서, 자, 맨 위에 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이게 아니라 맨 위에 줄, 여기 따라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줄의 첫 코자리,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쪽에서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실,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를 이렇게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실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자, 긴실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짧은 실 조금 여유 있게 남겨뒀죠. 자,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조금 당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줄 따라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윗줄 걸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자, 실을, 바늘을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실을 빼오시죠? 짧은뜨기, 그 옆에 고리, 여기 고리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시는 대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자, 여기, 짧은뜨기. 우리가 다섯 코씩 이렇게 경사를 줬기 때문에 지금 둘레 다섯 개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죠. 이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윗줄 바로 보이시는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그 옆에 고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 보이는 곳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지금 들어간 자리 바로 옆에 여기 요렇게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요렇게 고리마다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 옆에 고리 여기, 그 옆에 고리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맨 윗줄 고리에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위에 있어요.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을, 코를 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코 잡아가면서, 네, 요 다음 꼬리.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마지막 코. 자,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편물 그대로 돌려주시고 첫 번째 자리부터 또 짧은뜨기 뜨시죠. 이렇게 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짧은뜨기 코마다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코를 잡고 두 번째 단을 제가 지금 뜨고 있죠. 여기처럼 네 단 짧은뜨기 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빼뜨기 한단 전체에 빼뜨기 한단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뜨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도 4단 짧은뜨기를 이렇게 뜨고 제가 이제 빼뜨기 한줄쭉 끝까지 이렇게 떠서 코를 실을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여서 꿰매 줄 건데, 자, 이렇게 마주 보고, 자, 이렇게 꿰매 줄 건데요. 여기서 바늘 이렇게 집어넣고 빼주시고, 그다음 뒤쪽에서 또 바늘을 바로 옆자리에 넣고 이쪽으로 이렇게 꿰매 주세요. 여기서도 바로 옆에 넣고 이 뒤쪽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다시 바로 옆에 넣고 이렇게 앞쪽에 꿰매 주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한땀한땀 꿰매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바늘 넣고 빼 주셨죠? 그다음에 이것을 최대한 바깥쪽에 맞게 이걸 이렇게 당겨서 꿰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생긴 대로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꿰매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다시 이 옆에 이렇게 꿰매 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또 바로 옆에 넣고 이게 이렇게 당겨서 꿰매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이 생긴 모양 그대로 살려서 거기 언저리쯤에 이렇게 바늘 넣고 자, 이렇게 넣고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옆으로 가서 이쪽에 다시 바늘 넣고 꿰매 주세요. 자, 바로 옆에 넣고 여기에 맞춰서 맞춘 고리 이렇게 해서 꿰매 주시고 또그 옆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꿰매 주세요. 이렇게 해서 꿰매 주시고 이거 이제 다 꿰매시면은 안쪽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매듭을 한두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꽉 쥐어 놓고 이렇게 단단하게 꿰맸죠? 그 다음에 이 바늘은 이 안쪽에 바늘 넣어서 위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쑥 빼주시고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쪽이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제 실이 있는데 돗바늘 끼우세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접어서 이 마스크 끝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지 않고 최대한 무늬에 맞춰서 무늬가 아니라 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자, 요렇게 맞춰주세요. 요렇게 해서 뒤로 바늘 넣으시고, 이쪽에 한 땀, 뒤에서 한땀 움직이고, 앞으로 오시고, 여기서도 한 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꿰매고, 저는 여기를 또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 실이 여기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먼저 꿰맸어요. 다시, 한땀한땀 움직여서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걸리죠. 걸리니까 끊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바늘 옆에 들어가고 여기 여기에 맞는 자리에다가 바늘을 안쪽에 꿰맬게요. 이렇게 안쪽에 넣고 다시 바로 옆에 들어가고 바로 옆에 바늘 넣고 여기도 여기 옆에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안쪽에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규칙이 있다기보다 표시가 안 나게 한땀한땀 움직여서 이렇게 꿰매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넣고 옆으로 한 땀만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 실을, 고리를 자, 이렇게 꿰매 주시고 또그 옆에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 정도 꿰맨 것 같아요. 양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마무리는 이 안쪽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단단하게 지으시고 이 마무리 바늘은 이 위로 이렇게 빼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돗바늘로 여기 꿰매고 올게요. 네, 이제 제가 여기 다 꿰맸어요. 이쪽도 꿰매고, 이쪽도 꿰매고. 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입체적인 마스크를 하나 뜨시고요. 뜨시고 나서 여기 바로 아랫줄 따라서 쭉 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4단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빼뜨기 한 단이 끝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양쪽에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여기 마주 잡고 이 뒷면하고 이렇게 꿰매 주시고 여기 이쪽 면. 그다음에 여기도 한 2cm 정도 이렇게 꿰매 주세요. 2에서 3cm인데 너무 바짝 여기까지 꿰매시면 이 필터가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한 2에서 2.5cm 정도 이렇게 이 필터가 맞을 만큼 이렇게 꿰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마스크 이거는 이제 세탁을 해서 쓰시면 햇빛에 바짝 말리시면 위생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방역에 효과가 있는 필터를 안에 이렇게 끼우셔서 자, 이렇게 한번 끼워 볼게요. 네. 이렇게 끼워서 이제 사용하시고 이제 이거는 교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입체 마스크 안에 필터를 끼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네,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필터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필터 끼우는 곳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쁘게 또 가족들 많이 떠서 주시고 요번 위기를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